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놔주면 여기에 아.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넣는지는? 안녕하세요, 전희재. 전정우승입니다. 여기 계신가요? 병원이가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병원이가 지금 없어요. 아 지금 사실 지금 한 몇 분을 기다렸어요. 이게 코리안 네. 타임도 아니고 지금 벌써 20분. 20분 기다렸어요 저희가.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병원 뭐 하니 너 대체? 병원이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병원이가 지금 서핑 타고 있나 봐요. 아, 서핑을 어제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구썸녀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지금 너무 그 팔렸다는 거죠 병원이가, 지금? 아 지금 썸핑인가 뭔가 썸핑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아주 기고 만장해져가지고 지금 어깨 여기 위까지 올라갔어요. 사랑은 다시 찾아오는 거니까요. 또 새로운 인연을 맞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네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 남자에 대해 얼마나 나는 한 8 정도 그래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3. 에이 알잖아. 여자에 대해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이 꼴이지 않나 싶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 3.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동안 싸웠던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르 씨가 여자분들의 승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솔직히 이건 마스터다. 마스터지. 어썸월드에서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요. 진짜 오랜만이다. 호성 씨,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본격 아니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호성 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생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아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이제 당황하지도 않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앞에 놓인 세 가지 아이템이 뭔지 아시나요? 정확한 명칭을 말해주세요. 생리대고요. 탐폰. 이거는 생리컵입니다. 와! 와 장난 아니다. 솔직히 진짜 근데 이거 세 개 다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남성분들 중에 몇 명 될까? 앞에 놓인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넣어야지 네네네. 이제 모여서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이거 세척을 해서 네네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넣어요? 구워야죠 또 잘 모르겠죠. 근데 아마 생리컵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여성분들도 모를 거예요. 거예요. 실은 저도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넣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놔주면 여기에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넣는지는? 그건 맞죠. 난 이거는 당당한 스터디다. 당당한 스터디야. 이걸 어떻게 아는 게 이상하지? 아, 요게 진짜 야 이게 진짜 과학적이더라고. 뭐야 쓰면 안 돼. 우리 또 저번에 했었어. 그러니까 넣는 방향은 이쪽이 맞고요. 네. 그다음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여성분들의 네. 이렇게 몸에 넣어주시고 네.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딱 아이고 어쨌든 제 말 이게 근데 이걸 딱 빼시면 이게 빠져요. 아 이렇게 쭉 넣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넣으시고 있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피가 네. 있으면은 이렇게 쫙 잡아당기시면은 네. 빠집니다. 지금 방금 간당간당 했어요 지금? 알아요. 지금 제가 아침이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 지금 순서를 헷갈려서 그런데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뭉쳐있지만 또 여기 안에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정말 많은 걸 흡수하고 이렇게 쏙 빠질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여성분들이 네. 특히 외출하실 때 이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Good job! Yes. 너무 perfect! 아, 너무 좋아. 아니야, 1% 다 순간이게 이게 머리가 안 돌아왔어. 그래. 여러분, 이거는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또 사이즈도 다르고. 사이즈가 여성분들이 마음에 들었을 때 이거 사용할 것 같은데 나오는 양이 또 다르기 때문에 원 진짜 질렸어. 살 때 오버 나이트 할 때 되게 좋은 오버 나이트네요. 이 생리 용품들의 가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렵다. 이건 나도 잘 모른다. 이거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즘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이미 틀릴 걸 생각한 거야? 비용은 얘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제일 또 비싸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인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질이 그다음에는 아마 이게 제일 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탐폰이 비싸지 않을까?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가격 대비 멀리 봤을 때는 제일 싸다. 그렇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 또 네, 맞죠, 네, 맞죠, 요즘에 맞죠, 진짜 환경 맞아요, 문제가 심각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날씨도 맞아요. 더워지고 맞아요.
자, 그러면 각 용품들의 사용 시간을 맞춰주세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를 교육시키는 거야? 진짜 거의 이 정도면 나 그건 맞네. 그냥 그 나중에 이쪽 지원해도 되겠는데? 어, 뭐 맞아, 맞아, 이 회사나 맞아. 아니면은 맞아. 뭐 나 공부해도 되겠어. 대학원을 약간 여성 의학과 그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탐포는 제가 듣기로 이거 너무 오래 하면은 힘 돈다 그랬어요. 여자분들 쇼크가 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한 아, 잠깐만 얘기해 풀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미 말한 것부터 틀렸어요. 쇼크는 사용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8시간 아니야? 얼추 맞추셨어요. 맞죠? 최대가 8시간이에요. 어, 아마 이 조그만 건 안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어요. 대형? 그건 이제 아마 8시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소형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한 4시간 이거 어렵긴 해. 여성분들이 자주 해주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4시간에서 6시간 4시간이었습니다. 뭐? 거의 여성분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어, 받고 그렇게 네. 자주 해요? 뭐 이거 중형이지만 뭐 대형이면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한 3일차 때까지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많이 자주 바꿔줘야 돼요. 아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걸 많이 사게 되는구나. 네. 실제로 여성들은 평균 35년 1년 중 65일은 생리를 해요. 거의 두 달 정도 와, 생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일이요? 그래서 평생 1만 6천 개 정도의 생리대를 사용하면 이를 위해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생리대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1년에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거의 2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겠죠, 그럼? 와, 그럼 진짜 이거는 여성분들만이 공감할 수 있고 여성들만이 드는 고정 비용이네요. 여성들의 평균 초경 시기는 언제일까요? 근데 요즘 점점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4, 5학년 때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12세, 14세? 굿샷!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근데 이제 피가 나온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놀라거나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압니다, 이게 생리라는 걸.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생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 내가 생리를 하는구나 라고 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첫날 너무 아파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되게 기분도 찝찝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루를 아예 못 잤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생리에 관한 이제 그런 썰들을 보면 뭐 엄마도 여자가 된 걸 축하한다 하면서 케이크를 사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사오더라고,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속상한 거야. 그래서 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치즈케이크라도 사오라고 해가지고 먹었어? 먹었어요. 잘했네. 피를 흘리는 거 말고 생리의 다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증상 있다고? 아 잠깐만, 아프죠? 네, 배가 아프죠? 이거 나 이거 진짜 거의 이거는 직접 체험하면서 아니, 경험해봅시다. 너무 많이 했어. PTSD 볼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경험은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아, 그것도 인정할게요. 에이, 거기다 대시면 안 되죠. 느껴지시나요? 아 진짜 오시나요? 아 알아요. 못 움직여요, 허리를. 이게 구부릴 수밖에 없고 이게 막 울렁울렁거리고 땡기고 막 두드리고 이게 그리고 나 안 눌렀어. 아무것도 삐끗하잖아. 나 안 났어 아직. 아 지금 아 그리고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진짜요. 그 외에도 시력 증진, 피로, 고비, 유방 통증, 두통, 저하, 두통, 보통 허리 두통 때 어디로 기울면 그 부분이 아파. 그럼 생리 주기, 배란일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28일에서 한 뭐 30일, 사람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굿잡!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28일 주기를 가진 여성은 15% 정도래요. 내가 여기 15%에 해당하는 것 같아. 오, 월클이 아니라 차이권이네. 그러니까 빡친다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냐고. 건강한 거 아닌가 그게? 건강한 거죠. 배란일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그 생리대가 2주 후 정도 그때가 이제 배란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때 가임기라고 해서 그때도 많이들 계산을 해서 임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박사 됐다 오빠, 박사. 이거는 내가 박사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에다가 실질적인 정보까지 추가되니까 와. 저는 이제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 나 생리 시작했어 했더니 생리는 그럼 어떻게 나와? 그냥 오줌처럼 이렇게 나와? 이러는 거야. 충받았겠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야, 이걸 두고 다녀. 이걸 두고 다니면은 모를 수가 없어 이거 한번. 오늘은 저희가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호중 오빠가 진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오늘은 솔직히 조금 제가 나와서 교육적이었을 텐데 만약 병은이가 나왔으면은 코미디가 나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병은아 보고 있나? 할 말 있으면 나오던가.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안녕.